오늘도 미국 주식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다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한 주 동안에 핫했던 월가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보고요. 오늘은 베스트 워스트 기업 각각 세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담당자 분께서 오셨어요. 네. 워스트 기업 세 가지부터 좀 볼 텐데. 네. 베스트 워스트 기업 일단 먼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여섯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으로는 넷플릭스, 줌 비디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카니발 코퍼레이션, 엑소모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요. 워스트라니요. 제가 이제 네. 그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사실 이 자료는 우리 이한희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워스트 기업에 들어갔는지. 근데 봤더니 이제 서피스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는 모습 봤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서피스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엑스박스도 역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엑스박스는 빠져있죠. 엑스박스가 지금 절반 정도는 멕시코에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빠져있고요. 서피스가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네. 맨 위에 있는 국방색 선이 보일 거예요. 국방색. 국방색 이 뭐라고 초록색, 그러죠? 이거 보통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이라면 네. 쑥색. 예. 쑥색. 예, 예. 예, 쑥색이 보일 건데요. 그게 지금 목표 주가의 표시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우려가 있지만 네. 굳이 내려가지 않는 모습 보일 거다. 실적은 그게 크게 어떤 뭐 해준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 주가가 더 빠진다 그러면 네. 또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쵸. 조금 더 자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 여부를 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첫 번째 기업이었습니다만 네. 이거는 워스트라기보다는 약간 우려가 있지만 네네.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주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인텔이나 다양한 기업들의 주가를 쭉 보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했는데 이거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만드는 기업들이잖아요. 워낙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기가 또 지나가고 나면은 회복이 가장 또 빠른 그런 산업군이 맞습니다.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기회로 활용해보는 그런 현명한 전략도 물론 지금 당장 확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카니발 코퍼레이션은 어떤 일이죠?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일본에 그 정박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다이아몬드인가요? 네네네. 예, 그거를 만든 회사인데요. 이건 당연히 이거는 뭐 주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거는 지금 매우 위험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지금 목표 주가 내려가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빼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주일 동안에 25%가 빠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거의 하한가를 한번 맞은 건데요. 지금도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52주 신저가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는 네. 향후에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로 워스트 기업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락을 하는 종목 중에서도 옥석거리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조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선뜻 접근하기는 어려운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엑소모빌 볼까요? 엑소모빌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단 유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초록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 선이 매우 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당히 네. 높게 있고요. 주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유가에 따라서 엑스모빌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우리가 굳이 배당 투자를 하실 분이 아니면 이런 에너지 관련주에 특별히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엑스모빌 쉐보는 똑같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으실 분도 아니면 보지도 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유가가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보니까 캐나다 기름값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싼데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기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유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좀 주가 하락폭이 크지만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유가와 관련한 ETF 특히 투자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정말 투자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투자하시기를 말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컬러에 대해서 뭐 국방색이라고 하실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생각 안 나는데 뭐.
카키색이네요. 카키색. 카키색 약간 이제 잉글리쉬를 예, 또 예, 쓰시는 예, 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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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또 오늘도 안쪽에 국방색 예. 컬러를 또 입고 오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예, 자세하게 차트까지 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기업, 세 기업 볼 텐데 뭐 넷플릭스는 당연히 네. 나올 것 같았어요. 넷플릭스 네. 얼마나 올랐나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걸 떠나서 지금 폭락지장에서 견디고 있다. 예, 버티고 네. 있는 게 더 중요하죠. 물론 주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많이 빠질 때 좀 덜 빠지거나 좀 올라가는 모습 추세가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팡 주식 중에서 작년에 제일 안 좋았던 성과 별로 안 좋고 그쵸. 올해 좀 마이너스 났던 주식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경쟁사가 많이 나타난 거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났지만 실제로 수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고 계속 세계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로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넷플릭스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누가 보냐 했던 수많은 제 주위 분들도 이제는 다 가입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 250만 명이 가입해서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 개봉해갖고 제 주위에서 그때가 막 개봉했을 때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아는 친구를 봤다고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가려고 딱 예약을 딱 봤더니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벌써 내렸어요. 벌써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하는 데가 있긴 있겠죠. 네네. 있지만, 보통은 저는 왕십리에 사는데, 거기만 그런 것보다는 대여섯 개 쫙 하는 거가, 하려니까 강북에 한 두 군데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무 빨리 내려가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벌써 IPTV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개봉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사람이 안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다 IPTV나 그런 데를 빨리 가는 거예요. 왜 극장을 안 가니까 뭔가를 수요로 소요하는 거죠. 그게 IPTV에서 여러분 결제해서 보건 뭐건 간에 넷플릭스 같은 거가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렵게 보실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맞아 떨어지는 주식의 대표적인 것이 넷플릭스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식으로 넷플릭스를 오늘 선정해봤습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넷플릭스가 좀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되죠. 이제 뭐 단발성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월가에서도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줌비디오 이 기업은 이번 주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네, 준비되어는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해외 쪽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도 저희 방송국도 저희 여기 키움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상으로 연결하면 전부 다 스카이프로 썼거든요. 저희 방송도 한경 한국경제 모니터의 방송 다 스카이프로 쓰고 있고 아마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은 스카이프를 왜 해외에선 거의 안 쓰고 요즘은 줌 비디오라는 걸 씁니다. 이게 화상? 네, 화상하고 화상 통화, 화상 세미나? 뭐 이런 거 하고 요즘 웹으로 세미나 한다 그래서 합성어가 웹이나란 말을 쓰는데요. 웹이나. 네, 웹과 세미나가 합친 말이 웹이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땅덩이 좋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건 제주도 하건 다 몰려가잖아요. 근데 해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웹이나가 광풍을 얻고 있는 거가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 줌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데 사실 저희도 저랑 본부장이 이런 저희 유튜브 할 때 보면 이게 40분 이상 넘어가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월 $23 그 정도 내고 있는데 요번에 가만히 이게 세상이 많이 쓰고 특히 중국에 문제되니까 요번에 얘네가 중국에는 시간제한을 풀어버렸어요. 마음대로 막 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통크에 쏘는 건데 그만큼 가입자를 확보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기냐면 지금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는데 회의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쓰는 건데 작년에 1년 내내 지금 가입자가 190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카이프랑 줌비디오는 화질이나 그런 성능에서 경쟁이 안 될 정도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방송국에 매번 줌으로 바꾸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줌비디오인데 오늘은 또 한 1% 떨어졌지만 이게 그림이 여러분들 엄청 올랐네요. 다른 거랑 다르죠. 대표적으로 물론 테마 얘기는 하죠. 테마이긴 하지만 진짜 이것 때문에 좋아지는 것은 재택근무 관련된 것들 있죠. 각종 업무 전사나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전 좋아 보인다 생각해서 오늘 두 번째 진짜 베스트 기업으로 준비들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슈로 1분기의 실적이 오히려 늘어나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체크를 보고 있는 체크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그렇고 두 번째로 본 준비디오도 그렇고 다음 종목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임상 3상 접수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죠. 그 사실 우리나라에도 어저께도 이제 모 기업이 뭐 그런 거 개발한다라서 막 엄청 주가 올라가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모른 거고 심지어는 뭐 발표에 따라서 뭐 엄청 올라가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웃긴 얘기고 이게 실제로 보면 WHO에서 엊그저께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체류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발음이 어렵지만 렘데스비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뭔가 그나마 근접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쪽이 지금 관심 딴 데서 얘기한 거 아니라 무슨 증권 회사에서 한 거가 아니라 온라인상 아니라 WHO에서 북경에서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렘데시비르 이거가 코로나19 확진 환산 대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 보더라도 이걸 지금 막 도입해야 된다 말 우리나라 임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가 바로 이 회사 제품이다라고 얘기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백신 개발도 근처에 와 있다는 얘기한 거가 한 회사가 있는데 그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오늘 소개를 안 해드리는 얘기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근처에 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FDA가 지금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건 너무 공격적이라서 자기는 지금 유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거는 일부러 제가 소개 안 드리고 지금 이 기업은 WHO에서 공식적으로 한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테마로 움직이는 거랑은 약간 다를 수 있다. 다만 이것도 분명 테마죠. 당장 현실은 안 되지만 지금은 여하튼 살아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개씩 확인해 봤는데 지금 워스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러니까 두 종목 모두 두 베스트 워스트 모두 코로나19에 긍정적인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워낙에 미증시가 그동안 상승에 따른 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단기적인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도 옥석을 가릴 때 이게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하락하고 상승하는 건지 앞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인지 더 좀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이양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